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. 그런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핵심을 집어가지고 답을 하면서 이 질문자가 이 한동훈 장관을 노리던 이런 부분들까지 허점을 짚어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질문자들이 당황하는 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말하자면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저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판판이 한동훈 장관에게 깨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겁이 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의겸이 아닌가. 김의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청담동에서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가짜 뉴스로 질문을 하다가 창피를 당한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그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. 자, 어제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에게 질문을 하면서 손을 덜덜덜 떨다가 이게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 손을 떨다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겁나나 뭐 건강이 안 좋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김만배 누나에게 판 그 집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부동산 문제를 물어보니까 부동산 문제는 이 김의겸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나 그쪽 분야는 잘 아시지 않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김의겸이 과거에 흑석동 흑석 선생이라고 불리면서 자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그쪽에는 대가다 뭐 투기에는 이렇게 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돼서 참석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리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 양념 같은 걸 던져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래서 또 질문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게 무색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상황 반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 앞에 가면 의원들이 바짝 쪼려있다 이렇게 합니다. 자 한동훈 장관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는데 한 장관은 김의겸의 과거 흑석동 상가주택 투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김의겸은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놓고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. 이날 김의겸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,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. 자, 한동훈 장관은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다.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김의겸은 전문가들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그 집을 살 확률이 8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한다. 자,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. 자,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소한 김만배 씨 누나에 대해서 서면 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따졌습니다. 자,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. 자, 일단 부동산 업계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. 부동산 업계 현황. 자, 이게 빵 터진 겁니다. 자, 부동산 업계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김의겸이 자, 이 흑석 선생이라고 해서 그동안 투지기 문제 가지고 많은 기사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김의겸이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자 장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웃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국회의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끝난 이야기로 알고 의혹 제기를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김만배 씨 누나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거래한 것은 부동산 시가대로 거래한 것이라면서 자 이런 사안으로 특검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. 김만배 누나를 검찰에서 조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의겸은 김만배 누나를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서면 조사를 안 했다 보고 이렇게 따졌는데 그런데 이미 김만배 누나를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매매 거래 대장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가보다 더 싸게 팔았다. 급매로. 그러니까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. 그래서 그 집을 팔고 그런데 그 집을 살 때 그 당시에 김만배 누나는 연희동 일대에 이 그 마당이 있는 집 개를 키울 수 있도록 마당이 있는 집을 찾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막 떠들었는데 그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. 과거 이야기든 뭐 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든 온갖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딱 한마디
그런데 부동산 부분에서는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. 그러니까 이 한마디. 그러니까 당신이 투기꾼 아니야. 바로 김어겸 당신이 투기꾼이잖아. 그런데 이걸 투기를 보면은 이건 아니지. 이 건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거래잖아. 자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킥킥 웃는 상황이 벌어졌다.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뭘 질문을 하더라도 차분합니다. 말은 좀 빨리 하는데 차분하게 화내지 않고, 그래 상대방이 계속 화내거나 뭐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따박따박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그냥 상대방 질문의 핵심을 간파해 가지고, 그래서 아 이건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, 또는 이게 김만배 누나가 말하자면 김만배가 누나를 통해 가지고 집을 비싸게 사줬구나. 그런데 요거는 부동산 문제는 당신이 잘 알고 있지만 요거는 시가대로 판매했고 그래서 투기 문제는 없다, 또는 김만배가 비싸게 사준 것도 아니다, 이렇게 딱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강하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특검을 활용하면 안 된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. 자,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검을 주장하는지 논리적 모순점도 생각해 봐라,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검수완박을 했는데, 이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한꺼번에 딱 닿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도 본인 검찰이 하고 기소도 검찰이 하는, 그래서 수사와 검찰이 결합되어 있는, 그러니까 이 취지가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, 과거에는 검수완박할 때는 문재인 방탄,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의 조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, 뭐 황운하라든지 정항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기 위해서 조국 수사, 그래서 그 검수완박을 했는데, 그래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어 있는 특검을 왜 주장하는지 설명해봐라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어제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 이 박범계 등등 해서, 자, 이 한동훈 장관이 질문을 했습니다. 계속. 아니 왜 이 금수완박 그 법 그 헌재 처리를 관련해서 이제 금수완박에서 금수완박이 유효하다고 판정이 났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던 시행령 철회해라.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라, 이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. 마약, 깡패, 뭐 이 말하자면 무고, 이런 수사를 왜 검찰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이야기를 좀 해봐라. 그러니까 깡패, 마약, 무고 이런 수사를 왜 검찰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박범계가 아니 오늘 장관이 국회의원 같아, 계속 물으니까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가 묻겠습니다. 왜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되죠? 하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김의겸이 손을 뗀 것에 대해서는 자, 건강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는데, 김의겸 측은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하면서도 오늘 손 뗀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, 오늘은 본인이 손 뜨는 걸 안 보기 위해서라도 왜서인지 이렇게 저 어제는 이렇게 대를 떨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를 했습니다. 자, 이 한동훈 장관이 놓으면 무조건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다 화제가 되는데,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개개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의원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그만큼 깨진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,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설픈 공격을 했다가는 오히려 큰 창피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김의겸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다가 본인이 창피당하는 거, 이거는 그냥 여사로 본인도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문제 그쪽 방면에는 의원님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